대구 자갈마당엔 오래된 비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엔 한 여자에 대한 소문도 있었는데요. 화장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데서 하거든요. 경찰이잖아, 지금 신랑이. 그렇게 대단하지. 우리 지금 신랑 경찰이고 자랑한다니, 돌아다니면서. 장판하면서 그 업수를 했거든요. 현직 경찰의 아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남편 정 씨는 2012년에 퇴직한 경찰이었습니다. 그 마당에 집사람이 화장품 장사를 해요. 예. 화장품 장사를 해가지고 마당에 이제 그 아가씨들이나 이래 그 상대하면서 화장품 이제 팔았는데. 업주를 했다는 거를 2007년도, 2008년도 업주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다수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몰라, 그건 아닙니다. 그걸 어디가 그건 내 소유고 그걸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제보자도 나왔습니다. 희 씨가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인이에요. 자기 남편이 경찰 근무한다고 동네에서도 뭐 그 희 씨가 다 말하고 다녔거든요. 아내를 찾아온 남편 정 씨를 직접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일 때 27호를 하면서 남편이 소방기구 소화기 있잖아요. 네. 불 끌 때 빨간 거. 네. 그걸 들고 갔어요. 아, 남편이 업소에도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 한 번 왔어요. 씨하고 씨 남편이 누구누구한테 누구 이모부가 누구 집 몇집 누구 집이라고 밝히지 못하지만 뭐뭐 몇 집을 봐주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공유가 도움이 돼서 봐주 근데 다수 정보 이런 거. 아,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고? 네, 저는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는 그래서 장사하면서 경찰 단속을 모은 건 없습니다. 경찰인 남편이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부인이 그쪽에 있는 업주면 이건 뭡니까? 어떤 단속 정보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에게 늘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심각한 문제죠. 뭐 그렇다면은 이거는 경찰 조직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문제죠. 자갈마당에서 이뤄진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알려졌죠. 대국신은 오해 경찰이시네. 나한테 돈 안 먹으면 돈 틀어가야 다소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했죠. 1년에 수십억 갖다 드리면서. 내가 봉투에 보통 한번 넣으면 50만원씩, 100만원짜리. 적게 30개, 40개씩. 그럼 뭐 눈에 보이게 크게 나가는 건 말고. 서울, 신정, 구정, 경찰의 날, 휴가, 김장철, 연마, 이런 말도 계속 해요. 김장철을도 챙겨요? 네, 형사계, 수사계, 돌돌이 회식시켜줘야지. 회식시켜주고, 그냥 연관 있는 놈들 전부 다 뭐 약을 하면 야식시켜서 날라줘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관내 형사들은 뭐 한 번씩 담당을 바뀌면 젊은데 저한테 인사가 옵니다. 인사가 오면 뭐. 인사하면 아이고 형님 동생 뭐 바로 그 자리에 형님 동생이 있다. 여름이면 경찰과 조폭이 함께 인근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뭐 제트스키 타고 놀고 뭐 해 사주고 우리가 접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팀이 놀러 온 정도 있어요. 한 팀이 그래도 뭐 정글로 유학이면 정글로 했는데 우리가 뭐 솔직하게 뭭 새우깡에 뭐 새우깡에 맥주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좀 거하게 먹죠. 솔직하게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 먹어요. 잘하는 거 먹고 뭐 잘 먹어요. 이쪽에 끼우는 거예요. 달성동파 전 조직원 네. 최 씨. 그는 이곳에서 2010년경 경찰에게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름에는 조직원이 직접 뭐 팀장 뭐 조장 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좀
챙기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흑삼이 좋나 홍삼이 좋나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먹어보고 싶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야, 이 동해는 문어가 또 유명하다면서 그럼 문어가 사다 날라야 되고 전화해가지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접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팀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가 야, 마야 뭐 어? 야, 어제 가리비 좋대. 가리비 그거 좀 보내봐라. 오늘 우리 회식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회식인가요? 경찰서 직원들 회식이죠. 그래 직원들 회식을 했죠. 접대 상대로 지목된 경찰은 대구경찰청 형사계 소속이었습니다. 팀장님의 이름이 결론은 거론되고 있는데 얘기 들리겠다. 정씨랑 뭐 얘기 선후배 관계시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월포에서 선생님 뭐 접대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 결과 보고 얘기하고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여기서. 저희 뭐 반론은 충실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경찰청에는 전현직 경찰 11명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무엇일까? 수사와 취재의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사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용입니다. 취재와는 또 다르고요. 취재 과정에서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답변 드린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